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휴가철 어촌도 덥고 추억도 쌓기 위해 마련한 진주 같은 여름 어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물고기를 돌담을 쌓아 가둬서 잡는 등 어촌 체험은 다 모았다라고 자부하는 곳 태안의 대야도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 안면도 끝자락, 천수만을 품고 있는 대야도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섬 안의 섬이었던 이 마을은 1970년대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소박한 섬마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대야도 어촌체험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을은 작은데 체험장이 엄청 많습니다. 가두리 체험장, 독살 체험장, 심지어 무인도 체험장까지 있는데요. 막 독살 체험을 떠나려는 분들과 동행했습니다. 마을 바로 앞 섬까지 잠시 배를 타고 독살이 설치된 곳에 도착했는데요. 독살은 갯벌에 돌담을 높이 쌓아 민물때 들어온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도록 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방식입니다. 독살 웅덩이에 얼마나 잡혔을까요? 자, 이제 누가 먼저 건지느냐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위 틈에 그물을 대보기도 하고 나란히 서서 다 같이 물고기를 몰기도 합니다. 벌써 망을 가득 채워가는데 잘 잡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겉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딱딱 깊숙이 박아놓고 하면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대야도는 옛날부터 이끼가 많은 섬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양식 기술을 연구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수산 자원이 오래전부터 풍부했던 마을입니다. 대야가 이끼가 짜요. 큰 섬, 이끼가 많은 큰 섬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여기다가 해태 연구소도 차렸었고 주민들도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생활이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됐던 거고. 마을 앞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대야도 마을 주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우럭 농어 양식장. 전국 양식 우럭의 10% 정도가 이곳 태안에서 나갑니다. 대야도 마을은 우럭 농어에 이어 해삼 양식을 준비 중입니다. 모래, 자갈, 바위 등에 서식하는 이 그 풀이스 바다 풀, 그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해삼한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하기가 알맞은 곳이라고. 중국의 가공 해삼이 비싼 값에 수출되면서 요즘 태안에선 하나 둘 해삼 양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바로 옆 낚시 체험장에선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쉴 틈 없이 올라오는 물고기에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어때요? 잡으니까? 기분 좋아요. 보름 동안 놓아둔 통발을 체험객들과 함께 건지는 날. 여기저기서 탄성부터 나옵니다. 우럭이야, 우럭. 미끼 하나 없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었네요. 대야도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자 보물은 바로 갯벌입니다. 갯고동, 집게, 바지락, 굴, 낙지까지 이렇게 다양한 건 이곳 갯벌이 뻘뿐만 아니라 자갈과 바위로 이루어져 여러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오솔길이 생겼는데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갯벌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호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신 갯벌을 훑습니다. 바지락, 바지락. 이래서 이름이 바지락인가 봅니다. 팔도 허리도 아프지만 멈출 수 없는 재미, 바로 갯벌 체험입니다. 힘든데 되게 재밌어요. 중독성 있어요. 일한 만큼 돌려주는 게 바로 바다의 땅 갯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 봅니다. 대야도 마을이 어촌 체험 마을로 운영된 지 5년째.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늘면서 마을 사람들도 바빠졌습니다. 여기는 갯벌도 안내하시고 또 장화 닦으시면서 수입도 잡으시고 또 모여서 또 얘기하시면서 또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마을 앞바다에서 갓 잡은 우럭이 막 식탁에 올려집니다. 척척 쌈에 올린 회에 된장 넣고 크게 한 입. 어떠세요 오늘?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운 바다 천수만을 품고 있는 마을. 어촌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 대야도 마을은 서해의 진주 같은 어촌입니다. 예, 슬슬 휴가 계획들 짜고 계실 텐데 푸짐한 해산물도 즐기고요. 덩달아 어촌의 기도 살리는 어촌 바캉스. 저도 한번 계획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니까 어린 자녀 두신 분들 더없이 좋은 추억 여행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온만큼이나 수직 상승하는 게 바로 전기세 등의 공과금인데요. 부담스러우시죠? 오늘은 관리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절약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가스비, 전기세 등등 각종 관리비 아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쓰지 않을 때 수도꼭지 방향은 냉수 쪽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도꼭지가 온수 방향으로 돌아가 있기만 해도 조금씩 보일러가 가동되기 때문인데요. 수를 사용한 뒤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방향을 돌려놓으면 가스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름철이나 외출할 때도 보일러는 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원을 잡고 끄면 껐다 켜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온수를 쓰신다면 보일러를 완전히 끄는 것보다는 온수 전용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고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출 모드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메모나 식당 전단지 등은 다 떼어내는 게 좋은데요. 냉장고 문에 붙이는 자석이 냉장고의 열 방출을 방해하고 열 소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자석이 붙어있을 경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강미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얘기는 또 운명의 5시. 네. 바로 오후 5시죠. 15년 만에 추가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결과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지금 누가 최종 승자를 될지를 놓고 뭐 서로 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정말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 지금 진출을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PT들은 네. 잘 여유롭게 끝났다고 하고요. 네. 뭐 PT 끝나고 나와서 각 대표들이 박수도 치고 뭐 후련하다 이런 얘기 입장도 밝혔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기 HDC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직접 와서 그렇죠. 뭐 행사를 독려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PT는 네.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안 되면 제 탓이고 잘 되면 여러분 탓이라고 네. 하면서 독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용산 아이파크몰 바로 HDC 신라 면세점, 신라 호텔과 현대산업개발 손을 잡았죠. 네. 신세계,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 명품관을 기존의 본점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네.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백화점 전체를. 겁니다. 예, SK 위에서. 네트워크스는 예. 동대문 캐레스타를 선정했습니다. 롯데호텔은 바로 동대문에서 승부를 걸었고요. 같이 예.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현대 DF, 현대 백화점. 현대 백화점입니다. 예. 무역센터점 네. 했고요. 그다음 여의도에서는 하나 갤러리아.
네, 역삼 빌딩 내에 갖추기로 했습니다. 예. 면세점. 그리고 홍대에서 네. 바로 이랜드 소교 예. 자이 갤러리. 하나를 또 신축해가지고 한다는 아주 뭐 막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죠. 저희가 한번 다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계획들은 모두 하나 몇 면이 다 화려했었고요. 아마 네. 배점에서도 극히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저한 이 변별력은 입지, 교통 요소하고 사회 공헌도 상생해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것들이 이제 성패를 가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김태현 변호사 뭐 하라고 감탄사를 한숨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그 김초재 칼럼니스트가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생 뭐 기업 사회공헌이랑 그다음에 예.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과연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상생 사회공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 부처 관계자나 심사위원들이 뭘 중심에 놓고 볼까? 원도심을 살려야 됩니다. 네. 제가 제 판단인데 물론 예.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지금 살려야 될 이렇게 상권 절박한 지역이 어딘가? 사실은 용산 여의도 쪽이거든요. 사실 원도심 네. 보면 예. 명동은 사실 뭐 요구들이 넘쳐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전히 저 생각입니다. 그렇기 용산 때문에 용산 쪽이면 HDC 신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의도도 많이 지금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100% 제 생각이고. 근데 예, 굉장히 좀 정확하셨던 그러니까 게 그 어떤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쪽에 좀 방점이 가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예. 물론 결과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많은 유통 전문가들도 아마 입지로만 본다면은 이제 SK 네트워크 쪽이 동대문을 잡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점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만으로 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상권들, 특히 시장을 끌어안는 이런 측면에서 좀 배점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서 각각의 분야에서는 강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입지 쪽에서는 역시 이제 동대문 상권의 SK 네트워크라든가 여의도를 노렸던 한화, 네. 또 서교동을 찍었던 뭐 이랜드 이런 쪽에 배점이 갈 것 같은데 이번은 어쨌든 천점 만점입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미세한 점수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두 곳이기 때문에 배합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될 때 누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삼성계열, 예. 같은 현대계열이 될 경우는 아무래도 논란이 불가피하죠. 근데 그거는 네. 세관의 입장이고요.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명분들, 그러니까 가령 현대백화점이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 둘 다 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게 공식적인 아. 입장입니다. 즉 신세계 주고 신라 못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점수만 되면 어디든지 합당하는 곳에다가 이 면허권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만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네. 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안배론이 나올 텐데 그렇죠. 우린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무조건 점수로 하겠다. 그러면 아예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또 역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를 굳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자격만 되면 허가제로. 네. 허가제로 해서 어떤 그 경쟁을 붙여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데 굳이 이걸 두 개만 준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어제도 우리가 이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자유 경쟁으로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배점만 되면 허가제를 하고 면허도 뭐 5년마다 갱신 아닙니까? 원래 10년이었는데. 5년마다 이런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관세청이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데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면세점이라는 하나의 세금 관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청이 이렇게 정하는 기준을 보면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운영 경험이 있느냐?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지만 또 동전의 양면이라서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자들이 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이런 동전의 양면이 이번에 큰 작용을 할 것 같고 제가 면세점 관련 기사를 쭉 이번 아침에 훑어보면서 참 삼성이 홍보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부진 사장의 발언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잘 되면 임원 여러분들 덕이고 잘못되면 제 탓입니다. 정말 이빨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린 소리라도 이런 예.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은 생각은 들고 우리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이빨린 립서비스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예. 그 보스와 리더 뭐 이런 예. 차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말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황금 티켓 놓고 대기업들의 CEO가 총출동해가지고 네. 지금 PT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이동호 현대백화점 백화점 DF 대표 진인사 대천명이다 했고요.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바로 앞서 얘기한 대로 면세점 떨어지면 내 탓이다. 네. 이부진 사장은 PT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공유하러 간 거. 공유하러 갔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황용득 한화 갤러리아 대표 열심히 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사장 충분히 설명했고 좋은 결과 기대한다. 문종훈 SK네트워크 사장 된다면 국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네, 성영목 신세계 DF 네, 대표는 PT 네. 잘 끝냈다. 더 드릴 말씀 없다. 예. 뭐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겠죠. 다들 더 드릴 약간 말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림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야구나 이렇게 할 때 맥강, 맥중, 맥약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금 7개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 네. 그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힘든 게요. 뭐 그나마 7강 중에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독과점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롯데 한 곳 정도를 좀 뭐 사전에 네. 배제한다고 하면 6강 정도인데요. 6강 1약. 예. 그렇죠. 6강 1약인데 뭐 어쨌든 그런 논점에서 롯데 분들이 좀 신경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리그전이 아니라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강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곳들이 초강점이 돼서 뭐 한 명의 투수가 갑자기 잘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명의 타자가 갑자기 뭐 폭발해가지고 뭐 말로 없는 칠 수 있고 단판 승부기 때문에 실은 이번 판국이 더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DJ 김광한 씨가 어젯밤 9시 40분쯤 별세했습니다. 가슴을 적시던 이 목소리는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생전 DJ 김광한 씨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광원히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아리랑 싱어스의 I love you, you love me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스타 추억의 음악다방 팝송을 읽고 들으면요 팝송에는 얘기가 참 많아요. 할 말도 많고 담겨있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들 받으셨습니까? 지난 6일 오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에 병원으로 후송이 네. 됐는데 결국 어젯밤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DJ 김광한 하면 정말 뭐 최연소 팝송 DJ로도 유명하고 70년대, 80년대 FM 라디오의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는데 정말 추억들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듭니다.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DJ계의 선배다. 저도 83년 학교 앞 다방에서 한 달간 하셨습니까? DJ 판돌이라고 네. 판을 뽑아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DJ계의 대선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저 뭐 30대, 40대, 특히 40, 50대는 뭐 김광한 씨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예. 라디오라는 매체의 힘이 컸을 때고 네. 뭐 김광한 씨의 목소리 그다음에 이걸 뭐 기억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한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었는데 별세하셨다니까 아, 한 시대가 저물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바로 김광한 씨, 이종환, 김기덕 씨와 함께 3대 1세대 DJ로 불리며 청취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래가 있는 풍경 제6화 슬픈 미련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3대 DJ 저희가 목소리에 김광한 씨부터 다 들어봤는데요. 벌써 두 분이나 지금 이제 저희가 떠나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분들 기억에 남으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종환의 디스크쇼. 아. 예. 아까 제가 저 80년대 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아마 제가 라디오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요. 90년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케이블 TV 보느라고 라디오 안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라디오 마지막 세대인데 저는 세 분 방송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억에 남는 건 이종환 씨의 디스크쇼. 네. 그 아까 나왔던 그 목소리. 예, 저 세 분 이후에도 수많은 별밤지기가 있었습니다. 별밤지기. 저 세 분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별밤지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때만 해도 정말 라디오가 전성시대였죠. TV보다도. 그리고 처음에 TV가 나오기 전에는 라디오가 이렇게 거실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다 라디오 옆에 앉아서 같이 라디오 듣던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나 발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저 때 생각해보면 저도 참 예쁜 엽서 보내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듣다가 좋은 노래 나오면 네.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굉장히 네. 속상했던 기억 납니다.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는
저도 아주 뭐 라디오 강의였었고요. 네. 그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방송을 주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방송도 늘 녹음해서 듣고 다니고. 김기덕 씨는 이제 주로 2시에, 이제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그러니까 낮이어서 시간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이제 오후에 가면은 김광한은 좀 팝스 다이얼, 고 김광한 씨는 팝스 다이얼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여서 하루가 이렇게 라디오만 듣다가 봐도 저 세 분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영원한 DJ 김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DJ가 되기까지 직업을 16개를 거쳤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직업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면 뭐 그 병아리 장사도 했고요. 화장품 병아리 장사, 하숙집 지배인, 아크릴 간판, 점성술사. 이유가 계속해서 DJ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했다. DJ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런 인터뷰가 나왔어요. DJ만으로는 충분히 생활이 안 되니까 저런 직업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네. 현장 노무니까 네.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그걸 했다는 얘기들을 뭐 방송 중에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DJ라는 뭐 사회적 인식도 낮았고 경제적 수입도 낮았는데 김광한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TV로도 진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TV를 네. 맞아요. 예, 예. 예, 가요 톱10까지도 진행을 하는 대성공을 거두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DJ계의 입지적인 네, 오늘 김광한 씨 빈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마 추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의리만 외치는 시절은 지났다는데요. 어엿한 회사 형태로 지나가고 있다면서요. 예. 임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예전이랑 굉장히 네.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 쓰는 조폭은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하는데 네. 김태현 변호사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마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범죄와의 전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19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범죄와의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조폭들이 수많은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나이트클럽 영업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패싸움하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예전 90년대는 실제로 이렇게 조폭들끼리 이권을 놓고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경찰청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조폭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단속해서 결과를 보니까 예전 조폭과는 많이 달라진 점들이 발생이 됐죠. 즉, 조직이 굉장히 소규모 됐고요. 기업형, 지능형 조직으로 전화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영화 속 기업형 조폭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즉, 예전처럼 유흥업소를 갈취하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가 조작, 부동산 시행,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있었던 그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까지 이 조폭들이 기업형으로 진화하면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예전처럼 조폭들끼리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놓고 폭력 사태를 벌이지 않는 것, 그것은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이요, 주가 조작과 부동산 시행,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까지 일반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업까지 진출하는 것을 보면 조폭으로 인한 피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런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조폭에 대한 단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생각했던 네. 조폭과 좀 많이 다른 다르네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첨단입니다. 예, 굉장히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대규모로 뭔가 조직 활동을 했던 조폭이 이제 굉장히 소규모가 됐고 그리고 뭐 직종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분야도 달라졌고요. 네, 1년 미만의 조폭도 많아지고 선물 시장을 조폭들이 그렇게 많이 진출을 합니까? 원래 이제 부동산을 가장 많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뭐 시행사 세워서 키우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가 그 다음은 이제 주식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작전주를 좀 하면서 돈을 뭐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가는 걸 하다가 최근에는 아까 브리핑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물 시장을 개설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를 하려면은 증거금이 1,500만이나 3,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니까 미니 선물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판을 네. 판을 하나 벌립니다. 네. 근데 여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벌 확률은
0.1%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들은 미니 선물 시장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돈을 빌려준 다음에 네.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채권 추심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거의 불법 뭐 화산 경마장 이런 건 비슷한 그렇죠. 미니 경마장을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경마판은 있으니까 사람들은 공정하겠거니 하고 그 돈을 빌려서 끼어들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판 자체가 어렵습니다. 돈을 따기가. 그러니까 돈을 문명 잃고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뭐 30% 40%씩 네. 내면서 거의 이제 족쇄를 채우게 되는 그런 형식의 사업입니다. 네. 이 조폭에 대해서 신문 기사 제목을 쭉 보니까 그 변화가 확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이도 변했다. 그래서 제목이 뭐 젊어지는 조폭. 영계 조폭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업도 변해서 직업 가진 조폭 늘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회사원까지 있다고 하네요. 회사원까지 조폭 예. 조직에 가입해서? 예, 규모에서도 많이 차이 변화가 있는 것이 벤처기업 흉내내는 조폭 이런 기사 네. 제목이 있어요. 벤처기업처럼 규모 작아지고 그리고 조직 슬림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또 재밌는 것이 조폭의 마인드에 관한 기사도 있어요.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될까? 조폭 의리는 옛말. 돈 따라서 이합집산 이렇게 되네요. 네. 회사원들이 늘어난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 조폭들 잡아다 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 썩은 무직입니다. 뭐라고 쓰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형 조직인 거죠. 번듯한 사업가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주가 조정하려도 법인이 하나 있어야 되죠. 부동산 시행하려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하려고도 뭔가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무슨 무슨 산업. 그러니까 거기에 회사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직업란에. 그래서 이제 회사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네. 조폭 자체가 기업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 같은 경우도 무슨 흥업 이런 이름의 조폭들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상황. 네, 거기 회장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함에? 네, 지금 뭐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경찰청이 한 3개월 동안 이 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서 대대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율은 지금 140%로 이제 많이 네. 높아졌어요. 845명에서 1,449명으로 검거를 하고 그중 239명을 구속을 했는데 문제는 조폭을 이렇게 검거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능형 범죄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떤 범죄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그게 지능화됐다는 건데 아까 제가 범죄와 전쟁 영화 뭐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시면 조폭들끼리 야구방망이 들고서 패싸움 하잖아요. 그건 잡기 쉬워요. 누가 어디서 모인지 뻔히 드러나니까. 근데 이렇게 지능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부동산 시행이나 불법 도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범죄 자체도 주가 조작 같은 건 지능화된 범죄거든요. 네. 잡기가 쉽지가 않죠. 예전 같으면 정말 그 광역수사대 강력팀에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주가 조작 같은 거 하려면 또 첨단 범죄 수사부터 힘을 빌려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폭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네. 마치 영화처럼 살고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수원의 북문파 조직원의 고희연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좀 영상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바로 부산 교도소 앞입니다. 수원 북문파 간부급 조직원이 출소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 남성이 교도소 밖을 나서자 예. 부하 조직원으로 보인 남성이 지금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데 바로 두부죠. 네. 네. 그의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무자비한 폭행 영상입니다.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한 남성을 폭행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고성도 지금 들리죠. 예. 핸드폰으로 지금 주변에서 촬영을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폭이 진화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폭력과 갈치, 전통적인 수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온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공포감을 주는 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네.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더 진화되고 더 단속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의 피해 더 다가오고 있는 게 영화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유흥업소 이권 차지하고 그냥 손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법 도박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폭이 좀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거는 좀 먼 얘기여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였는데 이제는 우리 세계에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폭의 피해가 예전보다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도 네. 조폭 조직이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늘면서 피해 가담한 사람도 조폭 수준으로 엄벌하겠다라고 방침 내놨는데 조폭도
단속을 또 해야 되고 보이스피싱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이 많죠. 보이스피싱 단속도 쉽지 않은데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사기가 아니라 그걸 전체로 범죄단체로 묶어가지고 대구에서 한 거 있었죠. 예. 범죄단체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소하는 그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그렇게 해서 좀 형벌의 어떤 강화를 좀 강화라든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수사기법 즉 예전에 전통적인 조직을 상대하던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즉 이제 예전 무술경관들이 나가서 조폭 때려잡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조폭도 진흥화되고 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앞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의리는 옛말이 됐고 돈 따라 이합 집산하며 진화하는 조폭 경찰. 네. 조폭 경찰의 수사 방식도 보다 치밀하게 균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야당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위원회와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2차 혁신안 나왔습니다. 야당 안팎에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심지어 당원 1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까지 네.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희망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주로 이제 그 야당의 당직자 출신들인데 네. 이제 헌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원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이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 예. 물론 이분 중에 뭐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없지만 이제 중하위 당직자 출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재밌는 게 어제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인터뷰한 장면인데 예.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터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실에서 이제 저걸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의원실이 박주선 의원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사직이죠. 어쨌든 호남 중심의 그러니까 특무상사라고 그러죠. 정말 고생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인 것 같아요. 야당에 오랫동안 야당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네. 아마 호남 중심 뭐 100% 호남은 아니지만 이 특무상사분들, 원로분들, 그 다음에 중하위 당직자분들이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건데 그동안 말로만 들던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어제 이제 저 사실상 첫 번째 액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액션이죠. 액션 바로 국민희망시대라는 게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대표, 네. 정대철 상임고문, 네. 박주선 조경태 의원과 가깝게 지내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합니다. 손학규, 정대철, 뭐 박주선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야당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뭐 지구당이나 중앙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의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비노 진영의 당직자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100여 분이 이제 탈당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동잎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걸 안다고 뭔가 전부 다 탈당 뭐 신당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제 한 100여 분이 탈당 선언하는 거였다. 이렇게 또 주목할 게 박주선, 정대철 이런 다섯 명이 어제 모였지 않습니까? 회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8일에요. 예. 네? 그게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제 지난번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압승을 한 뒤부터 그다음에 네. 또 뭐 물론 뒤에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이다 있지만 전북도당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당 이름도 없는데 이름도 없는 신당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발표를 할 수 없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유승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신당 이름도 없고 신당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전북도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그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뒤에 또 한 당직자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호남 여론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신당이 과연 신당의 중심이 누구인가의 문제인데 네. 박준호 의원 얘기대로 하면 뭐 4, 5개의 경로로 이게 신당이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신당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뭐 박주선 의원도 있는 것이고 천정배 의원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갈래에서 지금 신당에 대한 논의가 꿈틀거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당이 쪼개지는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당의 움직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건 작건 분당이 되는 것은 저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전부 반신반의하고 오히려 그게 막말이고 분열 아니냐 또 뭐 박지원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현실화되고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두 단어를 얘기했는데 상수, 네, 상수. 피부로 느끼고 있다. 네. 그만큼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신당 얘기가요.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권의 어떤 신당의 추진 세력으로
어떤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말들이 사실 조금씩 뉘앙스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만 해도 어떤 인터뷰에 보면 당장 내일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시긴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싱크 보면은 야, 그 신당구 그 사람들 얘기지 나한테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지 나는 아직 고려해볼 게 너무 많다는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을 추진하는 의원들도 마음속은 있지만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고 서로 누가 먼저 이것을 깃발을 드나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신당은 상수다. 그 다음에 네 개가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신당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거의 이제 벽에 부딪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박지원 의원께서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제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보이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가 2심에 유죄가 났습니다. 네. 물론 아직 확정 판결 난 건 아니죠. 그 한명숙 총리의 예로 봤을 때 확정 판결 아마 내년 총선 넘길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박지원 의원이 실제적으로 최종 무죄가 되든 유죄든 되든 간에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까지 2심에서 유죄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친노계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 눈에 가십니다. 내년 공천 주기 싫을 겁니다. 명분 좋죠. 당신 지금 유죄 상태잖아. 확정 아니지만. 그러니까 못 줘.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박지원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신당 추진 세력에 가담한다고 합시다. 신당 추진 세력에서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친노도 뭐라고 공격해서 야, 좀 돈 받은 혐의로도 유죄 난 사람들 데려다가 니네 신당한테 구태 세력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당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박지원 의원의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는 어제 유죄 판결로 인해서 조금 벽에 비친 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신당 추진 세력의 동력도 약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천정배 의원은 네. 뭐 유승민도 어떻게 보면 끌어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뭐 언론 인터뷰에서 네. 했습니다. 네. 혁신의 의지만 있다면. 그동안 말로만 돌았던 여와 야의 비노, 비바 합쳐서 제3의 중도 신당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새누리당의 뭐 친박 비박 간의 분열을 전제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승민 의원의 탈당을 전제로 하는데 그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 뭐냐면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중도로 간다는 게 아니고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보수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 그 새로운 당을 만들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뭐 집 나가서 이분들하고 세력을 합치겠다. 또 어떤 그 집을 새누리당 내에서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집 나간 분들이 계시죠. 지금 강진에 가 계시는 손학규 네. 대표, 뭐 대구에 있는 김부겸, 김영춘 사실은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무너지면서 그 세력과 뭐 호남 세력이 합치지는 그림들은 네. 평론가들은 그림은 그려볼 수 있겠지만 정치 현실 속에 구체화될 것인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고 야권의 어떤 그 이제 분당 문제는 가장 본질인 것은 김태현 변호사 설명도 맞습니다. 중심 세력이 없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의 소비자들, 정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그 단순히 뿌리 난 게 아니고 친노와 함께 못 가겠다는 그 기류는 명백히 있는 것이죠. 네. 명백히 있는 것이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분명하지 않은 건 있지만 민심이 바뀐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 민심이 타려는 세력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박 의원, 박지원 의원 본인은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거리를 뒀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네.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속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당내 분당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커피 바리스타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패션도 바리스타답게. 예,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예, 카페에 있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당론이 네. 나온 게 결국은 야권 혁신안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야당의 네. 뿌리 깊은 개파 갈등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당이 잠잠하면 야당은 혼자 흔들흔들. 여당이 흔들흔들하면 야당은 같이 따라서 흔들흔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개파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싸움 와중에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해야 될 것은 유승민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 구하기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제안을 했는데 뭐 그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흩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제 정당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무능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 표가 다시 야당으로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모자는 아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이번엔 여당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 당내 개파 간 갈등 봉합 되는가 했더니 여전히 불신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사퇴론을 가장 집요하게 제기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또다시 유 원내대표를 비난했다고 나섰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대표의 자리는 집권당의 실행자 자리지 개인정치의 자리는 아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게 책임정치고 정도정치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무건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호 최고위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프로그램에는 김태호 최고는 없으면 뭐 프로그램 어떻게 짤까 싶을 정도로 요즘 굉장히 좀 뭐 이런 바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봉합은 됐죠. 봉합은 됐고 어제는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당헌당규상 일주일 안에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의총에서 뽑기로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일종의 권고는 당이 어려우니까 좀 이제 합의 추대하자는데 또 뭐 의총 가서 누가 굳이 경선하자면 안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무난한 성격을 가진 수도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이렇게 공론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4일 날 의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뽑히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어제 텅 빈 원내대표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참 뭐 씁쓸했을 것 같은데 그 바로 전날이죠. 네. 김포 한 고깃집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예. 모습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네. 네, 김포에서 밤새 통음을 했다고 하는데 저걸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시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가 뭐 개파개파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입니다. 저분들이. 네. 저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대야 협상을 이끈 팀들이죠. 팀들이기 때문에 역대 원내대표는 저 팀과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몇 달 남씩 만나서 회포도 풀고 정보도 나누고 네.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승민 개가 되는 거네요. 유승민 뭐 개라기 보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이제 대표도 옛날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부대표단과 정기적으로 회동을 하고 아마 이완구 지금 의원도 자기가 원내대표였을 때 부대표단과 또 정례적인 모임을 하고 역대 원내대표는 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단이야말로 야당과 치열한 협상과 신경전을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같이 하면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굉장히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매일 만나서 작전을 짜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당내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각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는 유승민 체제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굉장히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분들 사이의 어떤 결속력이나 유대감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장면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원내대표단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인데 예. 저 모임은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의도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다들 네. 잘 되길 바란다. 살아남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좀 비슷한 말씀 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고 저게 이제 보면 뭐 대구 출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야 우리 내년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동구에 출마할 것인지 수도권에 출마할 것인지 동구에 출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치판에서 본인은 네. 초조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죠. 2008년 총선 전 친박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하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네. 총선에서 꼭 살아 돌아와라. 근데 어떻게 데자부 같아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다들 잘 되길 바란다. 또 약간의 근데, 이 오버랩 때는 데자부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은 저런 걸 절대 놓치지 않죠. 어서 들었는 걸 하고 싹 찾아가지고 딱 붙이는데 상황이 전혀 틀린 게 2008년도는요. 이미 공천이 끝났습니다. 속된 말로 친박 입장에서 공천 학살이 다 당한 결과가 나온 상태니까 네. 너희들 무소속으로 나가서라도 내 이름을 걸고 살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총선 멀리 남았습니다. 아직 유승민 대표의 공천, 원내부터의 공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정말
김무성 대표 뜻대로 오픈포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지 아무도 결정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도나 직접적인 연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상훈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 몇 개월 동안 치열하게 더군다나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공무원 연금 기업 가지고 고생했던 원내 부대표단이니까 그냥 총선 내년에 잘 되길 바란다는 일종의 덕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있죠. 네. 일각에서 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 발표한 이후에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마이웨이 선언이었다라는 분석을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네.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뭐 지지율 변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2위였는데 김무성 대표 지금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0.4% 포인트 차.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죠. 예. 19.2%로 김무성 대표 18.8%를 누르고 지금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고요. 네. 근데 너무나 지금 상승률이 높아요. 13.8% 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일정에 두 가지인데 컨벤션 효과가 하나 있고 네. 어쨌든 최근에 검색어 1등 차지한 정치인이 유승민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 있는 것이고 저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계 허실인데 저게 여야 그 잠룡들 쭉 놓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순전히 여당 이제 후보들만큼 그렇죠. 본 거거든요. 네. 그럼 저기다 투표를 한 분들 중에서는 여당 지지자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는 많다는 거죠. 즉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최대척점이 있는 사람, 유승민 대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표로 연결되느냐는 저는 좀 회의적인 게 만약에 야당 후보하고 다 나왔을 때 그러면 야당 지지자 중에서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야당 후보 나왔을 때 야당 후보 찍지 유승민 대표 찍겠어요?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일종의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반대 지점에는 야당 지지자들의 표가 들어가서 저렇게 올라간 거지 만약에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다 놓고 1년 선상 놓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게 어제는 유승민 대표가 2위였다가 1위로 변하고 제가 여론조사를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게 긴급 여론조사이고 표본이 한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표본 오차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네. 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유승민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차기 네.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네. 계속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추대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네. 당내 여론 추대인지면 경선인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지금 그 심재철 의원은 나오겠다 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경선을 피할 수는 없는데 경선을 한다더라도 당내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좀 무난한 사람. 네. 친박 비박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갈등 조정형 리더십을 갖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뭐 이렇게 압축시켜 본다면 지금 뭐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뭐 전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도 신뢰를 하고 협상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대구가 또 한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합의 추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무난하면서도 수도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원유철 의원도 굉장히 평택이고 일단 수도권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성격도 굉장히 무난하고 사선 의원이고 국방위원장도 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러닝메이트로서 또 대화 협상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14일날 선출하게 그렇죠. 되면 어떻습니까? 예. 결국 원내대표 간에 이제 추경 관련 협의도 해야 될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당에서 이번에 그냥 추대로 빨리 예. 여기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20일 내에 추경이 있는데 어제 뭐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 여러분 이걸 노리고 있다는 듯이 우리는 반토막밖에 못 주겠다. 네. 지금 뭐 11조 5천억 중에 6조밖에 허용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벌써 저쪽은 진을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뭐 경선이든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운 원내대표 딸이 뽑고 빨리 추경해서 8월 1일부터는 돈이 일단은 시중에 쏴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실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 원내대표 누가 적당할까? 오늘 아침 신문의 만평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심청이가 적당하다. 뭐냐면 마음심자. 마음으로 청와대와 이심점심인 사람이 적당하다 이런 안평이 나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채널A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대학생 8명과 주부 6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스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각종 방송 제작 현장을 취재해 재미난 뒷얘기를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채널A 서포터스는 6개월마다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